자, 45번. 특수가연물. 뭐, 단골 문제죠. 특수가연물에 해당하는 분명별 기준 수량으로 자, 들린 것은. 자, 이거는 제가 이론할 때 암기하는 방법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그냥 답이 탁 튀어나오는 그런 부분이죠. 면이, 나대사. 면이 나대사 맞죠. 덩종사벼. 얼마? 천이죠? 능종사벼 천이잖아요. 그러니까 넝마 및 종이 부석이 자 요거는 얼마다? 500이 아니고 1000kg 이상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자, 따라서 요런 부분이죠. 요런 부분. 아, 요런 부분. 자, 우리 외우는 방 알려드렸잖아요. 면이 나대사 능종사벼 천이죠. 자, 능종사벼은 천이다. 그 다음에 가연성 고체 3000. 석탄, 목탄은 만. 그 다음에 액체는 2세제곱미터, 2세. 목재 가공품하고 나무 부석이, 요거는 10세. 합성 수지료. 발포시킨 거 20세, 그 밖에 거 300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걸 쭉 외울 때는 어떻게 배워야겠어요? 면이 나대사, 능종사벼 1000, 가고 3000, 성목 만, 액 2세, 목나 10세, 합발 20세, 그 3000. 이렇게 하면 다 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관련된 거뭐 품명이라든가 수량, 자, 이런 것들은 뭐 나오면 다 맞출 수 있는 거죠. 자, 요런 부분들은 우리 어디도 나올 수 있어요. 소방 원론에도 출제가 됩니다. 요런 것들이. 자,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46번. 소방 기본 법령상 소방대장의 권한이 아닌 것은 소방대장은 자, 누가 될수 있어요? 소방대장. 이제 소방대를 갖다가 지휘하는 사람이 대장이 되는 거죠. 그죠? 뭐 소방본부장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소방서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권한 보겠습니다. 화재 현장에 대통령을 정한 사람 외에는 그 구역에 출입한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방활동 구역에 이제 제한을 이제 거는 거죠. 출입 제한을 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에 필요할 때는 소방용수에 댐 저수지 물을 사용할 수 있다. 자, 사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박물관 설립 운영. 소방박물관은 누가? 소방청장이 하는 거죠. 네, 소방청장이. 소방체험관은 누가예요? 시도지사가 하는 거잖아요. 지사가. 네, 소방대장이 아니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강제 처분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답은 3번이 되죠. 소방대장의 권한이 아닌 것은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47번. 화재 예방, 소방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 법령상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물의 기준으로 들린 것은 자, 이 부분은 이제 법규에서 자주 나오는 겁니다. 자주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 우리 기계 말고 이제 전기를 따신 분들은 소방 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에서도 출제가 자주 되고 있는 자, 그 내용이라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보면 연면적 600제곱미터 미만의 자, 기숙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연면적 1000제곱미터 1000이죠. 자, 1000제곱미터 미만 기숙사고요. 바로 나왔네, 답이. 그다음에 600 미만의 숙박시설, 1000 미만의 아파트. 원래는 이제 아파트 등인데 아파트 등에 아파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연구시설 또는 수련실내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에서 연면적 2000 미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다 맞는데 바로 이제 기숙사만 틀렸죠. 1번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 지금 연면적 1000, 연면적 1000에 아파트하고 기숙사잖아요. 아파트 등과 기숙사. 그럼 연천하기 교수 자 합기고요 2000 그다음에 육숙 그리고 이제 수련시설 그다음에 400의 유치원 자400 미만의 유치원 요거에 단독 경보 감지기 대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들. 자, 그러다 보니까 외울 때는 연천아기, 교수, 합기 2000, 육숙, 그다음에 사유, 연면적 400 이상 미만의 유치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그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게 있어요. 남욱실에 해당하지 않는 수련시설인데, 그러면 이 남욱실은 뭐냐? 자동화재 탐지 설비 설치 대상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노유자 생활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노유자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서 연면적 400 이상인 노유자 시설, 400 이상인 노유자 시설, 그죠? 이거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 수용인이 100명 이상인 거. 자, 여기죠.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인데 수용인원이 자, 100명, 100명 이상이면은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100명 미만이면은 뭐가 들어가요? 단독경명감지가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뭐 요거는 잘 안 나오겠죠. 나머지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보기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따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48호 뭐죠? 소방기본법령상 시장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수독을 하려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요.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권은 누구냐? 자, 누가예요? 소방서장이 하는 거죠. 소방서장 또는 본부장. 그렇죠? 답은 그래서 4번이 이렇게 되고요. 과태료는 얼마? 20만 원 이하.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49번. 화재예방 소방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련 법령상 1급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자, 이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읽어. 자, 우리 이제 지하구 같은 경우는 뭡니까? 자, 2급에 들어가겠죠. 2급. 그다음에 층수가 11층 이상인 대상물인데 아파트는 재배가 되잖아요. 아, 재. 그죠? 오, 그러면 15층 공공 업무 시설 요게 해당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연면적 15,000 이상까지 맞는데, 자, 동식물로는 제외가 됩니다. 요것 때문에 안 되는 거, 요것 때문에. 자, 다음, 아파트는 층수가 30층 이상이죠? 자, 3층 이상.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자, 이상인 아파트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답은 그래서, 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게 이제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인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동식물은 빠지고요. 그 다음에 철강, 불연성 물품 저장 취급한 창고 빠지고, 우연물 저장 처리 시설 중 우연물 제조수성, 지하구, 자, 이런 것들을 다 자, 제외한다. 1급에서 빠지는 겁니다. 1급에서. 그러면 아파트는 이제 30층 이상, 지하층 제외하고, 높이 120m 이상, 그러니까 층당 4m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연면적 15,000 이상, 아파트 제외. 그 다음에 층수가 11층 이상, 아파트 제외되고요. 자, 가스 1000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겠네. 이게 1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